너무 소중한 거에 비해서 너무 나간다. 이게 상틀 네일 틈막인데요. 요거를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. 네. 그냥 여기다가 끼워만 줘요. 자, 자 여러분. 우와. 촛불 났는데. 촛불 보세요. 촛불 보세요. 중요한 건 촛불 보세요. 촛불. 그림이야? 자, 내가 빼볼게요. 다시 빼볼게요. 오, 신기해. 자, 다시 다시 넣습니다. 대박. 예. 아, 저희가 지금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. 야, 자, 와,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. 아니,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안에 겉도는 찬바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. 거기다가 살찌는 것도 방지하고. 그러니까요. 자, 자, 마지막 비법은요. 하나, 둘, 셋. 열수축 방풍비. 자, 여러분. 이건 뭐죠? 대충, 대충, 대충. 예, 여보, 나 없어도 혼자 할 수 있겠지? 아유. 평소에 도움이 안 됐어. 이거 그냥 편하게 가지고 혼자 해도 되잖아.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자. 우와, 대박. 여기 지금 길란거 보이시죠, 이렇게? 여기 길란거 보이시죠? 드라이 바람만 쐬는데 완전히, 이거 완전 유리창 낀 거 똑같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뽁뽁이는 사실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좀 불편한데 이 예, 수축 이 방풍 비닐은 시야 확보도 되고 거기다 이중창, 삼중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하고요. 이렇게 바람 막으면 살찌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집에 추위도 막을 수 있잖아요. 네. 여러분 너무 놀랍죠? 네.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.